슈퍼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를 향해 다가오면서 비상이 걸린 상황인데요. 위력을 키우고 있는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하여 내일 9월 1일에는 제주도, 2일에는 남해안을 비롯한 남부지방에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. 현재 미국 기상청 GFS의 슈퍼 모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한국의 남해안과 경상 남북도 상공으로 11호 태풍 힌남노의 중심이 지나갈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한국에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. 하지만 유럽중기예보센터의 예측 시뮬레이션을 보면 일본의 서해안을 지나가면서 한국은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11호 태풍 힌남노를 보내게 됩니다. 또한 12호 태풍 무이파는 11호 태풍 힌남노에 의해 와야 될 것으로 보이며 두 태풍이 상호 끌어당기는 방향의 소용돌이 형태로 접근,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부족한 12호 태풍 무이파가 11호 태풍 힌남노에 의해 흡수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이 과정에서 11호 태풍 힌남노의 강도가 일시적으로 약화되겠지만 12호 태풍 무이파의 세력이 워낙에 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강도 약화는 크게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98호 열대요란이 태풍으로 발달하는 단계에서 모아둔 이 에너지와 구름대를 그대로 흡수하면서 태풍 자체의 크기는 더 크게 발달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. 즉, 11호 태풍 힌남노가 12호 태풍 무이파를 완전히 흡수하는 시간 동안 11호 태풍 힌남노의 진로는 남서쪽 방향으로 향할 것이며 두 태풍의 통합이 완전히 이루어진 이후 11호 태풍 힌남노의 북상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겠습니다. 정리하자면 제11호 태풍 힌남노는 현재 8월 31일 오후 3시 현재 일본 오키나와 동남동쪽 약 250km 부근 해상까지 이동했으며 현재 규모는 초강력 태풍 수준으로 중심기압은 915헥토파스칼, 최대풍속은 초속 55m에 달합니다. 이 초강력은 현재 기상청이 분류하는 태풍 규모 중 가장 큰 수준입니다. 직접 영향을 받는다면 간판, 지붕이 날아가는 것은 물론 기차가 탈선될 수도 있는 수준입니다. 심한 경우 건물도 붕괴될 수 있습니다. 31일 오후 3시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약 830km 부근 해상에는 열대저압부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 열대저압부와 힌남노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, 이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의 위상은 어떨지에 따라 힌남노의 강도, 이동 경로가 변할 수도 있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. 감사드립니다.